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올해로 4년째인데 그의 발언과 사상, 행동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긴 국정노트 맨 앞에 적힌 수칙입니다. 사랑과 관용, 그러나 법과 질서는 엄수라고 시작되는 15개항의 수칙에는 평생 독서와 메모로 다져진 김 전 대통령의 철학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조그맣게 업무 메모를 하시고 책을 읽거나 사색을 해서 뭔가를 다시 생각할 때는 또 한 권의 수첩이 있었어요. 그 언제나 수첩을 두 권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언제나 그 기록을 철저히 하시면서 다시 새기고 이런 삶을 사셨죠.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라고 단언할 만큼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그분의 언어는 곧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학자가 사유하는 거라든지 철학자들이 어떤 관념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다섯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며 고난과 역경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건 국민에 대한 믿음과 역사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삶을 관통한 주제는 신념과 용기였습니다. 사실은 독재정권이 많이 회유도 했지만 일체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국민과 역사를 믿으면서 끝끝내 민주주의와 평화를 이루는 것은 그분의 신념과 용기였죠. 서거 전 민주주의와 경제, 남북관계 위기를 우려했던 김 전 대통령은 특히 남북의 경제협력을 무엇보다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